세 곳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6만 명. 1년 사이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출 금액만 500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이자 갚을 돈도 없어서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한 사람들입니다. 삼삼공약이 그대로 나가. 삼삼공약이 그대로 나갑니다. 연애수당도 그대로고. 아, 그대로 나가. 응, 그대로 나가고 결혼수당은 3억. 아까 1억은 잘못된 겁니다. 결혼하면 3억을 줘요. 현금. 그리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그다음에 국민 가계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18세부터 무조건 1억씩을 줘. 그러니까 집에 18세 이상 된 애가 서 있으면 3억. 엄마, 아버지까지 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 가계부채가 1700조야. 우리 GDP가 2000조인데 GDP에 거의 가까워졌어. 가계부채도 1700조 넘었고 우리 GDP는 우리나라의 전체 예? 우리나라의 진짜 약 1950이니까 우리나라 GDP가 약 지금 GDP의 국가부채가 100%야. 국가부채가 지금 1950조인데 GDP가 2000조야.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1700조야. 가계부채가 1700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나마 월급 받는 거 돈 버는 게 이게 은행 이자로 많이 들어가. 주택에 이자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집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100% 해결하기 위해서 18세부터 대통령이 되면 1억씩을 줘. 현찰로. 그러면 자녀가 18세 이상이 한 100명, 아주 한 3명, 이런 사람들은 5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대부분 자기 아파트가 은행에 드는 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 그래. 맞습니다. 또 남자애들은 18세 넘은 20대부터 1억이 나오니까, 아, 그 1억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 장가도 보내줄 수가 있어. 또 결혼하면 3억이 나와. 이게 가정에 현찰이 목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통을 터야 되는 거예요. 숨통을 막아놓은 다음에 뭐 자유를 줘봐야 그거는 생지옥이야. 목돈을 못 만지니까 애들 장가 가라 소리도 못해 부모가. 그럼 국가가 야 네 장가면 국가 3억 줘야 할 수 있지. 어, 너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 야 너 무조건 결혼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와. 150만 원씩 배당금이 나와. 매월. 걱정 말고 결혼해라. 다 해결이 돼, 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집 문제 해결되고 다 해. 내년 대선 공약도 지금 그동안. 그대로죠. 삼삼공약이. 삼삼공약 그대로 대선 네, 공약인데. 네, 내가 다음 대선 때는요, 우리 국민이 더 어려워져. 네. 앞으로 1년 버티기가 어려울 거요. 네. 그러면 그때는 태풍이 일어나. 너도 나도 속으로. 야, 이번에는 저 새끼 백이 싫어도 흥행에 찍어야 되거든. 삼삼을 찍자. 저거 뭐 사기꾼이 됐든 뭐가 됐든 저 사람 한번 찍어보고 죽자. 그렇죠. 이왕 죽을 거. 허경이 한번 찍어보고 한번 1년만 더 버텨보자. 네. 이런 사람 지금 많아요. 네.